아, 이 친구들도 어, 딱지치기 하네요. 몇 걸로? 어떤 분들 잘해. 저게다 그, 그 드라마의 와우. 영향이겠죠? 대신 이거 어때? 대신 이거 따도 다시 원래대로 자기 거는 원래대로 계속 가져가는 거 알겠지? 원래대로 마지막에 가져가는 거 룰을 서로 얘기하는 거죠? 원래 친구들끼리 놀면서 이게 규칙이 생기잖아요. 규칙을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재우가 규칙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네. 그거 아니? 나 이거 색종이로 만들었다. 이제 처음부터 다 해도 되는 걸로 왕딱지도 해도 되게. 아, 계속 룰이 바뀌는 거예요? 아. 주도권 왕딱지 해도 되게. 어때? 난지랑 오. 좀 시큰둥하네. 같이. 같이 하자. 알겠어, 이 편만 끝내고. 아, 그래도 저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구들한테 다가가네요. 그럼 난 요걸로 간다. 뭐 기죽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재호야, 어? 이제 가야지. 밥 먹어야 돼. 싫어. 밥 먹고. 벌써 15분 됐어. 어, 봐. 응. 43번이야. 싫어. 더 놀래. 이제 가야 돼. 지도 안 들어. 좋았다. 그래도 친구들을 참 좋아하고 그러니까. 놀고 싶어 하네요. 재호야, 그럼 인사했어? 아니, 인사 안 하고 갈래. 왜? 화나. 쟤네들이 자꾸 내가 못 잡게 하잖아. 싫어, 짜증나. 그냥 와. 그래도 인사를 해야지. 싫어. 아, 왜 화가 났어? 아니, 원래 잡기 놀이는 친구들이 술래가 못 잡게 하려고 하는 게 다른 거지. 근데 내가 계속 못 잡잖아. 계속 못 잡는 게 짜증. 또 토라졌어요. 계속 기분이 안 좋나 봐요, 재호가. 엄마한테 와봐. 엄마가 가? 아니. 기분 많이 상해 있었어? 응. 엄마가 볼 땐 잘 노는 줄 알았지? 친구들이 놀... 친구들 뭐? 친구들이 나 놀... 놀렸다고? 나 닭다리라고. 응? 뭔데? 닭다리? 닭다리라고. 닭다리? 그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 재호야. 닭이 뭐 다리가 길쭉길쭉하니까 그래서 쟤한테 다리가 길어서 닭다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 닭다리가 맛있어서 네가 닭다리라고. 그렇게 놀렸긴. 근데 이제 그게 또 놀림감이라고 생각하네. 아유, 아유. 아유, 많이 속상했나 봐요. 괜찮아. 응, 괜찮아. 난 괜찮아. 엄마가 놀리자면 기분 나쁠 수 있을 거야. 그래, 엄마도 놀림받아 기분 나쁘겠지. 엄마도 많이 나쁠 거야. 그래서 안 괜찮은데 엄마가 괜찮다 해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너무 잘해. 그러게, 엄마 다 받아주시고. 아까 친구들이 뭐 어쨌길래 화가 그렇게 났어. 나만 술래니까. 나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같아.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재호가 그냥 너네가 타임을 계속 하니까 내가 잡을 수가 없잖아 라고 재호 생각을 한번 말해도 괜찮아. 근데 나 놀릴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 그랬어? 그건 속상했겠네. 친구들은 그게 재호가 기분 나쁜지 몰랐을 거야. 원래 배웠는데도. 뭘 배워? 그 학교에서. 그랬는데 그런 거지. 선생님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있는 거지. 저런 해석들, 저런 해석들이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에요. 진짜 안 만나네. 그렇게 맨날 틀어지면 안 만나고 틀어지면 안 만나면 누굴 만나? 안 만나. 틀어지면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안 만나. 그 상황을 안 만나. 친구들한테 안 얘기해서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얘기는 해요, 어쨌든. 걘 엄마들한테?
알았어, 엄마 얘기해놓을게.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 놀리지 말라고 해도. 알았어. 그렇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 참 보는 내내 참 속상해지네요. 심지어 그렇게 상처받고 돌아와서 엄마한테 그러면. 그때 속에선 어떤 갈등이 가장,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애 편을 들어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너무 애 편만 들어주면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또 친구들 편을 들어주자니 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적정선을 잘 못 찾겠어. 이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부모가 아이의 어려움을 딱 직면하면 이제 중재자 모드가 되잖아요. 좀 더 객관화된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 것이냐 아니면 아주 주관적인 감정적 부분에서 우리 아이를 위로할 것인지 이게 이 내적 갈등인데요. 이 중재가 가장 어려운 중재예요.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평소의 훈련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아까 그 우리 뭐 선생님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한 거야. 닭다리가 맛있으니까 날 닭다리라고 한 거야. 애들은 나랑 놀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없으니까 안 심하고 했나 보지. 나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해석이 문제인 거거든요. 재호가 그때 그 순간에 하는 딱 역기능적인 생각인데 그것을 팩트, 진실이라고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재호 기분 좋을 때 엄마랑 이렇게 손잡고 이제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을 보고 재호야 저거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재호가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다른 건 뭘까? 또 다른 건 뭘까 하면서 이 아이가 그 하나의 현상을 볼 때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엄마랑 같이 놀이를 한번 해보는 거. 이 훈련이 본인이 정작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걔네들은 나를 싫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다른 놀이가 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나랑은 그거 끝나고 놀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두 분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박건미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소연이가 어떤 친구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 친구가 원하는 걸 사주면 내가 너 친구 해줄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문구점에 가서 그 친구가 원하는 걸 사줬고 그런 모습으로 근데 저희 신랑이 봤거든요. 예. 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소연아, 아무리 친구가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도 친구는 돈이나 물건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뜻인지 알겠다 하고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친구가 야 지소윤 너 선 밟았으니까 무릎 꿇고 여기 다섯 바퀴 돌아 했더니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지금 소윤이가 몇 학년이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네. 지금 재호랑 같은 나이네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재호나 우리 지금 소윤이, 소윤이랑 같은 맥락인데 아이들이 자기한테 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이용하는 거, 나쁜 행동을 하는 그걸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그냥 저절로 사실은 돼요. 이거 돈을 뭐 내가 뭘 이렇게 하면 친해지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가버리죠. 그걸 아니까 위협당하고 이건 나를 뭔가 이용한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건데 그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재호도 농담이라든지 장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과도하게 진지하게 해석하고 공격한다고 해석하는 게 문제라면 지금 소윤이 같은 경우는 그 이용하려고 그러고 약간은 좀 이렇게 하대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랑 정말 친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인지를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재호한테
그 추천해 드리고 싶은 어떤 전문가적 개입의 형태는 보통 이제 놀이치료라면 우리 어른들 하는 심리상담치료 같은 거예요. 심리치료. 마음을 주로 받아주고 공감받고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심리적 놀이치료라면 그것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과는 내가 좀 다르네. 약간 틀어서 생각하는 게 나한테 좀 있나 봐. 객관적인 인지적 교정, 그걸 인지행동치료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교정을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두 개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치료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니까 우리 재호 부모님들이 좀 놀라실까 봐 걱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꼭 무슨 환자여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시켜주면 아이가 정말 갖고 있는 좋은 자원들이 잘 꽃을 필 수가 있는데 그걸 사회적 기술 훈련인데 놀이식, 그래서 사회성 놀이치료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지금 하기에 너무 적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단순한 문제만 일어날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좀 순수할 때 도와주는 게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사춘기가 돼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우리 갓부모단의 박금희 어머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도 답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아도 아직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쁜 핀을 하고 갔다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왜 안 가지고 왔어?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친구가 좋다고 해서 빼줬어. 그만큼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걸 다 주고 싶을 만큼 그 아이와의 관계를 잘 맺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우리 소윤이 엄마가 나름 잘 대처하셨어요. 그거를 here and now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그때 설명해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님. 그거는 그 아이가 정말로 너에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널 이용하는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공감이 필요해요. 네가 얼마나 친구를 만들고 싶었으면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좀 불안했나 보다. 그렇게 막 뭐 물건까지 사주고. 공감과 신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믿어줘요? 우리 부모님이 믿어주셔야지. 그러니까 공감과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행동 교정을 할 때는 그 두 가지가 꼭 전제되어야 된다.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뭐 아이 기르는 게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면 부모는 답답한 마음을 갖기 마련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호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능검사 결과를 보고 와 오히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좀 고민이 생기셨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공부하는 재호의 모습 함께 볼까요? 와, 1학년인데. 책도 많네요. 부모들의 로망이네요. 예. 그쵸. 한쪽 벽면을 차책으로. 백금. 백금이요? 원석이요. 현재, 의료, 전기화학 전극, 플러그. 더 유용하게 쓰이는 귀금속 원소입니다. 손재주도 좋네요. 직접 만들었어요, 재우가? 와. 어머, 진짜 똘똘하구나. 이제요. 1시 넘었어? 응, 알아. 안다며 왜 안 일어나? 아유. 내가 바보가. 까박까박 말 대답도 잘하고. 바보 아니죠? 초등학생들이에요. 네. 우리 애들도 저럽니다. 또 뽀뽀했어. 또 와서 안기는 건 또 해. 와,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 재가면서. 와. 그래도 스스로 잘하네요. 다시 와. 3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나 봐요. 네, 이거 필요하다. 엄마, 저 채점하게. 잠깐 쉬어요. 잠깐. 이거 하셔야지. 아니, 엄마 채점하는 동안만. 담아줬어요. 어휴.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봐주시니까 참 좋네요. 그러게요. 타고 있어? 엄마 뒤에 있어. 제일 무서운 엄마가 말이지. 엄마가 보고 있다. 이거거든. 엄마 보고 있다. 이제 제작진들이 다리 비웠어요. 이제 또 혼날 것이다. 이제 또 혼날 것이다. 이 얘기가 의미가 있는데요. 집중 안 하니. 아, 이 돈 쓰는 법. 가만 없어. 띠로리. 띠리. 똑바로 앉아. 그치. 자세 유지하기가 제일 힘들지. 발장난, 손장난 하지 마. 두 시간이요? 일단 나는 자기가 제호를 가르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왜? 아버지, 왜? 아, 좋은데. 아버님 왜 갑자기? 아버님이 힘들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러? 응? 안쓰러워서 그러신 거. 제호를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희는 조금 의아합니다. 공부가 왜냐면 아직 그런 모습을 못 봐서. 좀 우리가 마음의 여유나 이런 해소할 것은 없더라도 그거의 화살이 애기한테 가진 않았으면 하는 것 같고. 무슨 사건이 있으셨나? 왜? 저희가 느끼기에 아직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네. 대한 건 못 봐서. 아기도 고생 많이 해줘요. 어머니도 뭔가 속상하세요. 전 다른 거 생각했네. 응? 뭔데? 그냥 자기한테 평소 못했던 말. 아, 부부간의 대화를 원했던 건데. 애써줘서 고맙다고. 아, 자기가 그런 말을 했지 않을까. 속상하셨겠네. 그런 말 들을 줄 알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유, 서로 뭔가 좀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많아 보인다. 조금 서운하네. 많이 서운해 보시네요. 상대방 마음 알아준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